자, 이번엔 월컵을 한 푸르드닉 선수와 최장신 비탈리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쟤보단 잿밥이라고 예, 주심과 라운드 걸에 대해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질 바들리 남자 심판이고요. 말레이시아 심판이지만 가장 공정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탈리 선수 등장합니다. 자, 키가 무려 2m가 넘습니다. 실제로 보면 무슨 농구 선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아 올린다고 하죠. 저 긴 리치와 큰 손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죠. 자, 다음 영상이에요. 자, 요번에 홍지승 선수 어디서 촬영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승아, 지승이 어딨니? 여기 있네요. 자, 홍지승 선수 열심히 촬영 중이에요. 영상 빨리 올려. 자, 푸르드닉 선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후커 중에 한 명이고요. 아주 업돼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한 걸로 보여지고요. 푸르드닉 선수를 기존에 알던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벌크업을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얄쌍한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저기 오페라 가수라고 하네요. 자, 네 명의 심판들 각자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경기 시작됩니다. 자, 푸르드닉 선수는 긴 리치지만은 비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점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이에 대한 것을 신경 쓰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기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원 파울이 주어집니다. 자, 레퍼리스 그립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경고가 아닌 파울이 주어지게 되고요. 투 파울은 1패가 됩니다. 자, 조심하라고 하죠. 자, 바로 시작했습니다. 자, 스트랩 매치가 되었고요. 자, 저번 영상부터 좀 문의가 많아요. 왜 스트랩 매치를 저렇게 치사하게 하냐, 유도를 하냐 그렇게 했는데, 팔이 짧고 손이 작은 선수는 스트랩 매치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자, 유일하게 팔씨름에서 허락된 무기가 스트랩인 만큼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야 하고요. 허용된 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비난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 푸르드닉이 바로 깊은 훅을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비탈리가 워낙 팔이 길고 타점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 보시는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자, 훅이 지금 아예 안 걸린 것도 아닌데 넘어갔단 말이죠. 푸르드닉 선수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라운드 걸 클로즈업은 안 할게요. 경기에 집중하세요. 자, 바로 스트랩 매치로 갈 거냐 물어봤는데 싫다고 하죠. 자, 지금 푸르드닉 선수도 러스탐 선수와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계속 앞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팔 길이의 불리함 때문이고요. 저렇게 앞으로 내밀면서까지 팔을 세워서 높이에 대한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팔이 길면 엄청 유리합니다. 자, 다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레퍼리스 그립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에도 푸르드닉이 손을 당기면서 파울을 하나 가져가게 됩니다.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저기서 몇 미리의 공방이 승패로 바로 직결됩니다. 자, 지금 키 보이세요? 제가 화면이 머리를 잘리게 잡은 게 아닌데도 비탈리 선수 머리가 반이 잘려 있어요. 앵글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만큼 큰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푸르드닉 선수가 리치가 절대 짧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두 번째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푸르드닉 손 먼저 잡고, 자, 다시금 인사이드로 집어넣었지만 넘어가게 되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푸르드닉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투 파울, 어차피 루징 포지션이기 때문에 비탈리가 또 하나의 승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푸르드닉 고민이 많아 보여요. 자, 걸리게만 하면 힘을 쓰겠는데 비탈리가 도대체가 걸려주질 않아요. 복싱으로 따지면 인파이트, 아웃파이트 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비탈리 선수 지금 탄막가루를 테이블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되면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레퍼리스 그립. 푸르드닉 선수 빼긴 뺐는데 또 엘보우가 빠졌습니다.
자, 프루드닉 선수가 우크라이나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챔피언조차도 엘보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필사적이란 얘기예요. 아, 이번 경기는 둘 다 엘보가 파울이 났네요. 그래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비탈리 승입니다. 비탈리가 높은 타점에서 찍어 누르면서 프루드닉 손이 밑으로 빠졌죠. 자, 네 번째 경기. 엘보 또 빠졌어요. 엘보가 앞으로 밀려났어요. 저기서 저렇게 전환근을 바짝 세우지 않으면 타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도저히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비탈리의 타점이 높은 거고요. 레퍼리스 그립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엘보 파울로 승을 가져가는데 프루드닉도 참 답답할 거예요. 여기 절대 프루드닉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또 떴어요, 엘보. 푸르닉 선수 아주 강렬한 훅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본인 뜻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엘보가 컨트롤이 되는 것 같지만 비탈리 선수 큰 손으로 잡아서 넘깁니다. 거기서 더 버티면 손목에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푸르닉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자, 푸르닉 선수 스타트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훅으로 바로 넘겨버리죠. 이게 프루드닉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경기를 초반부터 좀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비탈리 선수의 높이에 대한 이점을 이용한 방어가 너무 견고해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팔씨름 경기를 탑에 처음 봤는데 정말 정말 재밌더라고요. 현장에서의 그런 느낌들을 영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쉽긴 합니다. 자, 이번에 팔씨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레이션을 넣어봤습니다. 좀 방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팔씨름의 인성을 남자 백성열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